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 파주 운정에서 출석하고 있는 7살 나단이 아빠, 사랑하는 오혜경 자매의 남편 이현웅 형제라고 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밝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인사를 드리면 예, 이렇게 웃음으로 좀 시작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또 하는 일이 아이들을 좀 가르치고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유아틱한 이런 표현이 나와도 좀 이해와 직업병이겠구나 생각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말쯤이었나요?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정 형제님께서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세 분을 제가 초청하게 되는데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통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격이 될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자격이랄 것까진 없고요. 용기를 내서 서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세 명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두 명은 됐는데 한 명이 안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운을 주셔서 거부할 수도 없고 또 올해 유치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게 되는 기회를 주셔서 인사차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또 옳다고 생각되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는 뭐 지금까지 간증하신 많은 분들의 이야기와 겹치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뭐 여기 계신 분들보다도 어리기 때문에 뭐 다양한 힘듦과 어려움은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부모님 을 만나고요. 그냥 건강하고 재미나게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재밌었어요. 학교 갔다, 교회 갔다. 성탄절, 문화계 밤, 찬양계 밤등 많은 것들을 인도하고 주최하면서 너무나도 교회 생활이 그냥 재밌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믿게 됐고요. 너무나도 감사하게요. 하지만 이제 신앙 20대를 접어들면서 제가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부모님과 이제 떨어지게 되는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저 스스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고, 고민하게 되는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기독교 대학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동아리를 먼저, 그래도 믿음이 있다 보니까요. 기독교 동아리를 들고, 교회를 이제 정해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될까 고민하던 터에, 미션스쿨이니까 체플을 드렸죠. 그리고 특송하다가 광고 시간에 찬양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소식이 제 귀에 들렸고, 저는 지원서를 들고서 기동학생회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만난 기독 부회장 누나를 만나게 됐죠. 아, 네가 이러이러해서 합창단에 들어왔구나. 교회는 정했니? 아니요, 저는 교회를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와라. 뭐, 아무도 모르고 있던 저에게는 그 이야기가, 예, 좋게 들렸죠.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 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인원은 40여 명 정도 있던 교회였습니다. 가족 같았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다녔던 교회는 300여 명 규모에, 뭐, 재정적으로도 안정적이었고, 예배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에도 뭔가 잘 꾸며지는 교회였는데, 그곳은 아주 작은 교회, 허스름한 교회였어요. 게다가 점심시간에 음식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기억을 하는데, 단무지 하나, 김치 하나, 미역국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 마음은, 와, 그래. 이렇게 가난한 교회도 예수님을 선포하는 작은 교회가 있구나. 예수님의 고난에 뭔가 동참하는 듯한 느낌이 저는 받았었어요. 예. 작은 가족 같은 교회에서 서로 도와가며 하는 모습도 보기 좋았었고요. 그냥 순수하게.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목사님들은 좋은 목사님, 주님의 종이요. 예, 모든 교회는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교회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리고서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던 찰나에 이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 교사도 시켜주시고 찬양 인도도 시켜주시고 20대 초반의 청년의 나이로서는 분별력이 없는 가운데 그냥 열심히 달렸어요. 이제 리더라는 자리에 서는 가운데 소그룹 모임이 있었는데
10명의 소그룹과 목사님과 함께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했는데, 저는 하나님 하고 있는 이 찰나에 저 빼고 모두가 뭐지? 근데요, 이게 저랑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눈이라도 마주치면서 어떤 위로라도 받고 싶었을 텐데 저만 빼고 다 하시니까 순간 첫 번째로 드는 저의 생각은 아, 나도 기도할 때좀말좀 흐려볼까?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제 기도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가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 찰나에 교회를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그냥 기도하려고 하는데 뭔가 이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들리니까요. 두 번째는요. 아, 내가 그래. 10대 때는 그냥 편안한 교회에서 발표나 하고 그냥 뭐 악기나 다루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었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야지. 아, 이분들처럼 이렇게 저 샤샤샤 이거 하는 거구나라는 마음이 들면서 그냥 저도 이제 하나님 저도 하게 해 주세요. 하게 해 주세요. 라는 마음 속에 그냥 그 공동체에 흡수가 되면서 지내게 돼요. 이제는 좀더 나아가게 되면서, 목사님이 사람들을 막 쓰러뜨리는 일을 하시는 거죠. 처음 보면 놀라워요. 예. 처음 보면 제가 그전에는 그런 것들을 못 보다가,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20대 초반에 저에게 분별력이 없는 저에게는요, 40, 50대 어르신들이 지적 능력이 있으시다고 판단되는 그분들이 서서 넘어지고 우시고 막 몸을 떨고 하시는 그런 모습이 무언가 있구나 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은 용하다? 좀 이렇게 표현되는 걸까요? 능력이 있다? 나중에는 목사님이 사람들을 넘어질 때 받아주는 일을 제가 합니다. 어찌하다 보니 거기까지 갔어요. 왜? 아, 왜저 목사님을 도와서 하는 일 얼마나 복돼요. 그리고 사람들 다 넘어지고 나면 이제 제 차례입니다. 하면서 넘어지고 이랬어요. 예.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지만요. 한 번은 또 리더들을 모아서 이제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귀신을 쫓겠습니다. 응? 대학생 리더들은 모여서 아 이건 뭔가 동그랗게 앉아서 찬양을 합니다. 예, 보혈 찬양을 주로 많이 합니다. 주의 보혈 이렇게 안 하죠. 주의 보혈 이렇게 해요. 늘 그래요, 늘 그래요. 공통적인 게. 예. 그리고서는 한 명씩 가운데로 모여다가 기도를 해요. 기도를. 그리고서는 막,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막 이렇게 해요. 또, 나사렛 예수, 이렇게 발음도 이렇게 안 하시죠? 나사렛 예수, 뭐 이렇게 나가라! 이렇게 하셔요. 근데 재미난 거는요, 이런 가운데 현상도 나타나요. 그냥 거기서 끝나면 모를까? 그 안에 들어갔던 사람이 목소리가 막 변하기도 하면서 안 나가 안 나가 이래요. 그러면 저는 여기 진짜 있는 거야? 놀라게 되죠. 더 놀라운 건제 차례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떡하지? 근데 저는 좀 단순해요. 하나님 정말 귀신이 내 안에 있다면 쫓아내 주시면 되는 것이고, 없다면 없는 거겠죠. 그리고 용기 있게 가운데로 들어가서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은 제 몸에 손을 얹고 또 막, 예,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정말 제 안에 정말 나쁜 것이 있다면 나가게 해주세요. 저는 하나님을 그냥 바로 믿고 싶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을 뿐입니다. 다행히도 저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제 목소리가 바뀔까? 안 나가! 근데 그런 일이 반복되었어요. 처음에는 놀라웠었죠. 처음에는 신기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1년, 2년이 지나가도 그들의 삶은 아무런 변화도 없을 뿐더러 반복된 그 행위들은 무엇인가? 성령 충만하십니다. 라고 말해놓고서 왜 며칠 뒤에 다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라는 것은 무엇일까? 지난주에 귀신 쫓았는데, 이번 주에 쫓는 귀신은 또 뭐지?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 기도를 해도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아름다운 문에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 앉은뱅이를 일어섰을 때, 3장 6절에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저는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막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성경이 읽혀지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제 마음을 좀 힘들게 했었습니다. 근데 용기가 나지 않아요. 용기가 나지 않아. 그 교회를, 목사님, 물어보기도 용기가 나지 않고요. 희한하게 그 교회를 떠나야지라는 마음에 용기도 들지 않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교회를 그냥 출석하게 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교수님의 추천으로 조기 취업이 돼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더 바로 배우고 싶다. 어디 가면 그런 말씀을 배울 수 있을까? 신학원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준비를 하여서 신학원에 들어갑니다. 신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는 전도사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들어가게 되죠. 형제가 아닌 전도사로 교회를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전혀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 교회들 중에 몇 가지 교회를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한 교회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우리는 자유독립 침례교회지만, 노회에서 파송을 하면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을 투표해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예, 받아들입니다라는 투표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투표가 진행이 되지 않고 몇 년간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이 말씀을 전하는 분인데, 내 말씀을 전하시는 분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관계, 관계. 근데 앉아 있는 분은, 한번 보자. 목사가 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근데 어느 일정 기간 필요한 건 맞겠지만, 3년, 4년, 5년 가다 보면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없게 되겠죠. 순수한 마음에 이제는 그쪽에 가서 전도사로 들어갔으니까요.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실 분들 모여주십시오. 자발적으로. 예,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바르게 세워보려는 어떤 제 순수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인 첫날에 그 작은 공동체에서 성경 말씀 가르치지 말고 기도나 하시라고. 이렇게 저에게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좀 제가 깜짝 놀라는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다 사모해서 교회에 오시는 게 아닌 거구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구나. 이것을 교회가 분별해야 되겠구나. 아무나 교회에 직분자를 세워줘도 안 되겠구나. 아무나 집사가 되면 안 되는 것이요. 예. 아무나 목사가 돼도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저도 나이가 먹어가며 경험을 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 이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올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2017년도 4월 15일에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하나님의 오른쪽과 왼쪽,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요, 좀 많은 교회로 또 가게 돼요. 한 만여 명이 있는 교회예요. 이름이 있는 교회. 그러다 보니까 뭐 부교역자님들, 여 전도사님들도 막 많은 교회였어요. 뭐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전도 집회도 하고 이런 거였습니다. 또 제가 또 그런 거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그런 것도 주최해서 진행도 하고 막 이런 것들도 했는데 그 진행하는 과정을 보니 너무나도 좀 가슴이 아팠고 이건 아닌 게 아니나 싶은 게 전도 구역이 정해지는데 그 전도 구역 속에서 서로의 전도 구역을 침범했다고 막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건가요? 내가 전도할 건데 왜 네가 전도하느냐? 심지어는 이제 등록을 하는 그 교인에 따라서 그 분들이 평가를 받기 때문에 서로 잘 보이려는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가 아니라 이 적어내는 종이의 숫자량이 중요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슬퍼했고 연예인 분들이 오셨을 때 그분들은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삶과 멘트들과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에 물음표를 던지게 되는 이런 것들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이런 것들 속에서 또 저는 고민하게 됐던 거죠. 하나님 이래도 되는 건가요? 근데 그때까지도 저는 성경을 몰랐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러니까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다 보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열심히만 달려오게 되었던 거죠. 이것은 2016년 12월 4일부터 2017년 1월 8일 예배란 무엇인가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고민했던 것만 얘기를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올려주셔서 그리고 또한 교회는 은퇴하는 분이 있던 교회인데 40여 년간 그 교회를 하셨는데 은퇴를 하고서도 그 교회를 이제 떠나지 않고 그 교회에서 이제 계시는 분 그래서 성전 건축이라는 명목하에 헌금을 강요하셨어요. 그래서 한 가정당 500만 원씩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뭐 복을 주신다 이러면서 사람들을에게 말씀을 하셨고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도사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앞에 있었을 때의 모습과 또 교역자의 회의하셨을 때의 모습이 다름을 느꼈어요. 심지어는 참 이런 얘기는 좀 부끄럽지만 모임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다른 생각하지 않도록 기도로 돌리라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기도 모임 해라. 기도 모임 끝나면 무슨 모임 해라. 교회 와서 바른 생각으로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교회가 어느 길로 나아갔을 때에 내가 이것을 동참해도 되는 것인가, 라고 분별하고 양심의 자유 속에 우리가 스스로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혼의 자유에 대해서 놀랍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제는 제가 견딜 수 없는 좀 상황이 됐어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제가 처한 환경은
너무나도 다른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제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바르지 않은 말씀을 듣는 것 자체로도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어졌어요. 찬양하는 그 모습, 기도하는 그 모습, 또는 옳지 않은 그 말씀이 전해지는 그때에 내가 이 자리에 그냥 앉아서 은혜 받은 것처럼 앉아 있는 게 옳지 않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인격적이셔도 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의 모습과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나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 저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다양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찬양, 기도, 왜안 하는가, 창조와 진화, 사탄과 천사, 회개, 믿음, 구속, 중생, 칭의 및 성화, 뉴에이지, 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부터 해서 너무나도 다양하게 성경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무료로 제공해주고 성경 연구하는 방식을 알려주고 숨김없이 모든 것을 제공해주는 교회, 아, 저는 어리지만 처음 봤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배울 수 있는 곳, 제 가족을 데려올 수 있는 곳. 솔직히 그전 교회들은 제 가족을 안 데리고 갔습니다. 아, 제 양심이 그랬어요. 여보는 다른 교회 가. 내가 차마 여보를 데리고 올순 없겠어. 이제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교회를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찾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라는 것을 알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좋은 공동체를 이루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고, 또는 2018년도에는 예배당도 바뀌고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많은 이야기 속에 오해가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제가 걸어온 신학의 여정은 이렇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예. 근데 버리는 게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그 버리는 거에는 돈도 투자가 되었고요. 제 인생에 시간이 투자가 되었고요. 어찌 보면 또 많은 사람의 손가락질도 포함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옳다 하신 그 오른편, 그것을 택하는 게 여기 계신 분들과 저의 같은 마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 4년간 사랑 침례교회를 통하여 많은 강의 설교 및 조직 신학 시리즈 많은 것들을 들어왔고요. 양심의 동의하에, 예, 저도 아멘으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던 것인가? 왜 그동안에 나의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찬양하면 안 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그렇게 말씀을 보면 안 되라고 말해주지 않으셨던가? 없었거든요. 제가 스스로 고민하고 찾지 않는 한 없었어요. 그게 좀 아쉽기도 해요. 저와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같이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곳이 있다는 것을 함께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많은 분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사람 침례교회가 좋은 본보기가 되어서 이제는 용기를 내어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회개하여 바른 믿음을 세워 나가는 교회가 많아지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